소개부터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LCK 진행을 맡고 있는 이연경입니다. 다시 할게요. 뭐라고 소개하지? 그냥 이연경이라고 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연경입니다. 아, 이제 LCK 정규 시즌도 끝나고 이제 스프링 스플릿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10개 팀들의 모든 선수들 진짜 제일 고생 많았고 몸도 힘들었을 거고 마음도 힘들었을 거고 근데 끝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주는 선수들 보면서 저도 배운 게 많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모든 선수들이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생했다. 잘 고생했어. 잘했어. 워낙 저는 걱정을 사서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겁도 나고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근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선수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한 스플릿을 무사히 잘 치른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리매김하기 너무나 멀고 험한 것.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제가 용기도 얻고 힘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순간순간 되게 재밌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스플릿에는 MVP 선수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워낙 재밌는 챔피언들도 많이 썼고 그리고 막 강팀 막 KT까지 이기면서 막 선수들도 막 너무 유쾌하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 모습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신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콩두가 승리했을 때 그때 뭔가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좀 감정이 많이 울컥했던 감동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하고 좀 더 이렇게 선수들하고 좀 더 편안해지지 못했던 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작년보다는 선수들 얼굴도 많이 익었고 또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친해지고 싶어요. 아, 진짜 매번 직관 오실 때 너무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맨날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제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마이구미가 뭐야? 네.